이미 다 시작을 해놓고 선생님 저 이거하고 안 맞나요? 하고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빼박이거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의 영문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업도 본인 사주에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사주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네. 대박 날 수 있는 사주? 글쎄요. 그러면 대박 날 수 있는 사주가 뭐 있다. 그러면 네. 다른 띠들은 사업을 못하냐?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타고난 사주. 네네. 사주 자체는 있어요. 예.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주들이. 그리고 장사를 해야 되는 사주, 사업을 해야 되는 사주, 그리고 또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어떠한 종류의 것을 하는지 네. 그런 거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사주에 따라서 다 달라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박 날 수 있는 사주들이 딱 한 개만 꼽자면 네. 개 중에 한 개만 꼽자면 저는 범띠하고 용띠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범띠나 용띠를 많이 추천하는데 예. 용띠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해야지 실패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심해서 용띠들은 정말로 사업을 하면 네. 아주 크게 되든지 네. 그래서 잘못하면 완전히 망해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사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내가 지금 직장인이야. 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내가 사업 계획이 있어. 네. 그래서 조금씩 계속 준비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왜냐면 이걸 시작하기에는 겁이 난단 말이야. 그렇죠. 왜 겁이 나냐. 내가 지금껏 정해진 금액을 내가 월급으로 받고 살다가 갑자기 뭔가에 하나에 투자를 해서 내가 사업을 벌리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가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이 걱정이 될 거고 네.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복불복이잖아요. 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알아요. 사업을 하려고 하시네요 라는 게 나오면 그분들은 그러니까 오셔서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시작 전부터 네. 뭐든지 신중하게 물어서 가야지 이미 다 시작을 해놓고 선생님 저 이거하고 안 맞나요? 하고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어요. 빼박이거든. 에 그거하고 안 맞는데? 안 맞는 걸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신은 다시 이거 망하고 다시 다르면 다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라는 얘기지. 꼭 상담을 하시라고. 특히 사업 같은 경우는 금전이 네. 많이 걸려있는 그렇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금전뿐만 아니라 나한테 귀인도 붙어야 되고 나와 같이 일할 사람들이 나하고 합도 맞아야 되고 그것 또한도 궁합이고 다 맞춰져야지만이 내 일을 하는데 내가 실패가 없이 갈 수 있는 그렇게 해도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실패가 없이 가려면 최대한 신중하게 상담 잘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옳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터. 사무실이든 뭐든 사업을 시작하려면 뭐가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터. 그리고 그 인연법,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그 인연들. 투자자라든지 그렇죠. 파트너라든지 직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돈이 100% 다 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 뭐 어딘가에서 융자를 받아야 되거나 네.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것과 나하고 합이 맞는지 금전운 때가 어떨 때가 제일 나은지 네. 이걸 보셔서 언제쯤 가서 금전을 한번 이렇게 대출을 해보십시오라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전도 중요하고 터도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 말아야 할 방위가 있어요. 네네네. 전체적인 올 한 해의 대장군 방위가 있지만 네. 그래도 사람마다 또 본인한테 또 맞는 방향이 있고 네네네. 그리고 맞는 터가 있어요. 그 터에 맞게 들어가셔야지 또 잘못해서 나하고 맞지도 않는 방향을 해. 대장군 방위가 올해는 어디라더라 뭐 서쪽이라더라 남쪽이라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네. 그냥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물어보고 하시는 게 나한테는 실패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선생님과 얘기를 좀 사업에 관한 이제 사주 네네. 좀
알아봤는데 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쏙쏙 돼요. 네. 사실 진짜 시작하고 나서 망하기 직전에 와서 아 이거 저 계속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것보다 그럼요. 하기 전에 와서 뭐부터 차근차근 잘 다져나가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컨텐츠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